다들 잊어먹고 다들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이래가지고 될까? 때려칠까?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. 누구나 다. 여러분들이 때려치면 얼마나 그게 그 패배의식 때문에 힘든데요. 차라리 힘들어도 그냥 따라가는 게 낫지. 이 공무시험 준비하다가 한 3달, 4달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해서 때려치고 그만두면 그 패배의식 때문에 정말 힘들어, 더 힘들어요. 그만두고 나면 더 힘들다니까요. 제가 어제 여러분 1880년대는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 말이라는 거 다 잘 아시죠? 이걸 19세기 말이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18세기 말 아닌가요? 이런 질문을 제가요 노량진에서 강의하면서 여태까지 3번을 들었어요. 3번 깜짝 놀랐죠.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합격을 하더라고요. 합격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. 그러니까 인문사의 기초가 좀 있으면은 행정학을 조금 빠르게 터득해 나가는 그런 건 있는데 꼭 그게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. 이해가 빠르고 습득이 빠른 학생들은요 마치 경비행기 같은 학생이에요. 이륙 거리도 짧고 바로 뜨거든요. 근데 뭐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경비행기이기 때문에요 되게 위험해요. 흔들거리기도 하고 차 막힐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입문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은 이륙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. 이륙 거리도 길고 이륙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. 근데 한번 탁 뜨면 보잉 747 아니면 에어버스 이런 정도로 몸집이 크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창공을 나갈 거예요. 웬만한 바람 다 이제 견디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. 내가 지금 좀 남들보다 이해가 좀 더디다, 인문사 기초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학생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따라오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닌데 다만 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효율이 떨어지고 좀 더디고 처음에 좀 그래요. 근데 약간 궤도에 딱 한번 오르면은 그런 학생이 더 쉽게 붙어요. 아, 이 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정말 애정하는 시예요. 백석의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는 시입니다. 지금 힘들게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께 정말 제가 쓴 시는 아니지만 이 시를 바치고 싶어. 이 수험이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에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.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. 내 인생에서 24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기는 아마 이게 마지막일걸요? 좀 이따가는 여러분들 그 조직의 노예가 돼야 돼요. 그렇죠? 결혼해봐. 결혼하면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즐기라고까지 못하겠다.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. 근데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. 인생에서 이 젊은 날의 이 시기를 생체에너지가 활발할 때 24시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. 좋은 의미로 얘기해서 이기적으로 나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은 젊은 시절은 이게 마지막이야.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살 때 항상 목적의식으로 살지 않아요. 여러분들 조직 생활하면서 꼭 목적의식으로 살아? 난 다음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행동을 할 거야. 이렇게 24시간은 조직적으로 목적에서 살지 않아요. 힘든 건 알고 저도 힘든 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그렇지만은 너무 이렇게 힘이 빠질 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아 그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목적의식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뿐이었구나.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. 저도 뭐 20대 때 항상 생각해보면 목적에서 살았겠어요?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보고 이러면서 또 방황했던 때도 있었지 않겠어요. 그때 내가 이 시를 본 거야. 저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백석을 알았어요.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백석을 안 배웠어. 이 사람이 월북은 아닌데 제북신이에요. 제북신. 아, 이분의 시가 이제 해금이 된 게 88년. 그 전에 백석 씨 가지고 있으면 빨갱이라고 잡혀갔겠죠. 아마 북한 시인들은 다 잡혀갔으니까요. 대학교를 딱 가서 이제 우연히 그때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을 거야.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고 한심하지. 아, 나 뭐하지. 근데 우연히 선배가 백석 씨 집을 딱 선물 준 거예요. 딱 하는데 이 시에 꽂혀가지고요. 너무 막 내 얘기 같은 거예요. 이 시가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줬던 시예요. 인생이 너무 이렇게 퍽퍽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가끔은 내려놓자.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느냐. 그러면 마음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저 깊은 산 바위섭 옆에서 눈을 맞으면서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갈매나무 같은 존재일 거야.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야. 그래서 버티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길이 있겠지. 이러면서 제가 20대 때 굉장히 위안을 받았던 사실입니다.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자기 자리에서 갈매나무처럼 버텼으면 좋겠어요.